최근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전남 여수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집에서 사무실까지 출근 시간이 승용차로는 10분, 버스로는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40분에서 5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대중교통을 두 번 갈아타고 출근합니다. 가장 즐겁고 복된 시간입니다. 설교 마무리에 찬양과 기도할 때 누가 보면 미친 사람처럼 아멘, 아멘 합니다.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차 갖고 가면은 1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버스 두 번 갈아타고 40분 걸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그 내용이 제게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그 감동이 됐습니다. 그 제가 이분의 그 글을 읽으니까 저의 아주 그 어린 우리 집 아이들이 아주 갓난 아기 때 그때 일이 문득 떠올랐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그 청소년 사역으로 막 정신없다가 보니까 이제 애를 잘 못 돌봐주는 그 미안함이 있어서 집에 좀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이 애들 재우는 일을 이제 제가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를 이제 품에 안고 토닥토닥 이제 등 두들기면서 자장가처럼 불렀던 그 노래가 늘 이 찬양이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저 자던 애도 깨겠다 저렇게 불러가지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뭐 소리가 이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토닥토닥 거리면서 이제 저 찬양을 자장가처럼 불러줬는데요. 애기가 어떨 때는 그 한 번만 부르면 그 새에 새근새근 이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안 자요. 5번을 부르고 10번을 부르고 15번을 불러도 도대체 잠을 안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곡을 딴 것으로 바꾸지 않고요. 잠 들 때까지 계속 저 찬양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어떨 때 제 기억이 나는데 내 마음으로 이런 독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찬양만 계속 부르는지 아니? 아빠가 너 세뇌시키고 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머리에 각인되기를 아빠가 원한다. 제가 그 왜 원할까요? 저는 알거든요. 이 애들이 장성해 가면서 이 혼란하고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얼마나 아픈 일이 많을지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을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중한 내 세 아이들이 그렇게 엿새 동안 세상에서 상하고 아프고 또 다치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늘 꿈꾸고 소원하는 것, 이번 주일 예배드리면 주님이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실 텐데,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걸 아이들이 힘들 때마다 떠올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아빠가 너 지금 세뇌시키고 있단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이런 마음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얼마나 갈수록 이게 혼란하고 어깨에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그 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또 많은 겁니까? 엿새 동안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참 우리는 애들처럼 울지도 못하고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오아시스 같은 이제 한 3일 지나면 예배 드리는데 이제 내일이면 내가 주일날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한 활력이 되는지 여러분 제가 그 여수에서 글을 보내주신 그분 글을 읽을 때 우리 아이들 아가 때 제가 이 노래를 불렀던 게 왜 또 올려졌을까요? 이분은 바로 제가 그렇게 우리 애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편리한 차 갖고 10분이면 가는 거리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40분이나 걸리면서 내 이분을 보면서 제가 찬양까지 한 40분, 50분 설교하는 좀 줄여드려야 되겠다. 그 설교를 좀 줄이면 그 차 갖고 가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불편하게 버스 두 번 갈아타면서도 그 찬양할 때 아멘! 아멘!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기쁨을 표현하는 삶, 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아, 제가 그 청소년 사역 할 때 보니까요, 그 중등부, 그 뭐 14살부터 16살, 뭐 철딱서니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더라고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그때 뭐 애들이 막 얼마나 많이 전화 오고, 그때 이제 그것도 그 삐삐, 그걸로 이렇게 연락이 오고, 메일이 오고, 아, 목사님, 이게 토요일 저녁인데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겁니까? 시간이 빨리 가야 내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연락 오는 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유혹하는 게 많은 이런 세상이지만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예배가 소중하고 그 앞에서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던 그런 아이들은 어떤 경우라도 그 인생이 혼란해지지 않더라고요. 이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처럼 여러분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오늘 저는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동방박사를 떠올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요, 동방박사 하면은 아마 이 찬양,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아마 이런 찬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방박사면 딱 떠오르는 게 별, 그 박사들이 인도했던 별이 떠오르고요, 또 동방박사 하면은 딱 그 귀한 예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비싼 예물을 주님께 드렸다는 그 새 예물이 아마 이미지로 떠오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이 본문 말씀 동방박사와 관련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가 갖게 됐는데요, 동방박사면 딱 떠올려져야 되는 게 별도 아니고 예물도 아니에요. 동방박사면 딱 떠올려져야 되는 이미지는 경배라는 단위, 경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먼 거리를 달려왔다는 그 정성도 귀하고요, 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그 귀한 예물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도 귀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경배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사실 지금 우리가 펼치고 있는 크리스마스 리본, 크리스마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리본 캠페인을 하면서 세 가지 정신, 누림, 드림, 섬김, 이제 오늘이 이제 지난주가 누림이었고 이번 주 드림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뭘 드리는 게 가장 아름다운 드림일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가난한 이웃도 돌봐야 되고 또 어떤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현장도 주님처럼 방문해야 되고 많은 드림을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런 많은 드림도 다 드림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드림이 뭘까? 그건 경배예요, 경배.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드림이 바로 이 경배라는 사실을 이번 성탄절에 마음에 깊이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여러분 사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그 정신을 담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인데요,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예요. 크라이스트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를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고 이 마스는요, 초기 기독교의 제사 집회를 통칭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니까요.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는 뭘 그 추구해야 됩니까? 그 있지도 않은 막 그 산타클로스를 막 이상하게 떠받들고, 그리고 또 뭐 막 그 의미도 없이 우리끼리 막 선물 주고받고, 또 오늘처럼 눈이 펑펑 오면은 아 이런 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아, 이게 25일로 와야 되는데. 그 25일날 눈이 왜 와야 됩니까? 그 예배 드리는데 방해만 되고. 그 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크리스마스면 좋겠어. 예배 드리기 좋도록.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자체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임스 패커가 했던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뭐 제자 훈련하고 성경 외우고 필사하고 뭐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그렇게 하는 모든 열정들이, 알게 된 지식이 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는 이 열정으로 이게 옮겨가지 않으면 그건 죽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를 진짜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송림 중고등학교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막 주일날은 이 큰 공간을 다 쓰니까 너무 좋은데 어려움이 뭐냐? 주중에 쓸 수가 없잖아요. 아, 지금이야 뭐 드림센터도 있고 또 여러 공간을 학교가 허락해 주셔가지고 여기나 이게 잘 쓰지만 개척 초기에는 그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그 달력에 빨간 글씨 공휴일마다 뭐 체육대회, 탁구대회, 등산대회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 뭐 아무 행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행사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뭐 예배 공간이 좋은 공간이 있어서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배 하여튼 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에만 모든 걸 다 걸자 우리는. 그래서 그 개척 초기에 저랑 같이 사역했던 우리 교회 부목사님 출신들 만나보면은 그 다 회고하는 게 다 그런 얘기예요. 아, 목사님이 그 화요일 오전에 교역자 회의할 때 막 예배랑 관계돼가지고 막 어떨 때 막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뭐 잘 넘어가도 예배가 드려지는데 뭐 지장이 있었다 뭐 의자 하나 흐트러기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용납이 되지 않는 진짜 예배의 목숨을 걸자고 막 어떨 때는 화요일 오전에 막 한 시간, 두 시간을 그거를 강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자기 건물도 없고 주중에 모일 때도 없고 행사할 때도 없고 모임은 다 가정별로 집에서 모이고 그렇게 우리가 참 겉으로 보기에 초라하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런 놀라운 교회로 발디둠하게 된 거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요 그 교회가 행사 잘 못해도 상관이 없고 건물 없어도 상관이 없고 예배 그 교회가 얼마나 예배에다가 온 마음을 기울이느냐.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여러분 삶에 그렇게 드리워져 있는 어두운 그림자와 날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 여기에 대해 고통하지만 예배가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 능력이라는 것 이걸 좀 깨닫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동방박사 그분들이 그 먼 길을 오면서도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그 마음에 막 이 상상이 되잖아요. 이제 주님을 내가 만나는데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얼마나 내게 마음이 기쁨이 있을까. 저는 개척하고 지난 15년 동안 종종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내 삶에 무엇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일까? 내게는 무엇이 동방박사들이 드렸다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일까? 이 꼭 그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내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상상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마음 먹고 있구나. 잘 됐다. 다 갖고 와. 다 내놔.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요,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 드림이 기쁨 되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만 성도 파송 운동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부족한 종이지만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4,000명에서 4,500명씩 등록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제게 주신 말씀이 네 한 교회만 이렇게 자꾸 사람이 느는 게 옳은 일이냐. 주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을 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기존 신자 등록 안 받겠다.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하겠다. 이제 우리 작은 교회들 좀 섬기겠다. 그러면서 지난 뭐 한 5, 6년 동안은 사실은 뭐 교회 자체가 이제 비상체제로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요. 그 5, 6년 돌아보면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저예요. 삶이 너무 기쁘고요. 감사하고요. 행복하고요. 그리고 또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 교육관 한 층을 통으로 다 우리 분립 개척하는 교회로 내줘서 여기서 마음껏 이제 잘 그 마치 아기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듯이 1년 동안 잘 자라 이제 그렇게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일을 지금 1년에 한 교회씩 하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그 교회가 아름답게 잘 자라다가 이제 그 교회가 내일 이사를 해요. 이제 다음 주간에 또 좋은 데 얻어 이사를 하고 거기에 내년에 또 다른 한 교회가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 그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제 우리 새로운 또 내년도에 분립 개척 담임 목사님은 양주성 목사님이라고 우리와 오래 함께 동고동락했던 또 이 우리 교회의 정신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참 좋은 목사님이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이제 아, 그 내년에 분립되는 교회에 내가 가서 좀 헌신해야 되겠다. 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1년에 하나씩 건강한 교회가 이 태어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드림이겠습니까? 아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4부 예배 끝나고 목사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누군가 보니까 이제 내년에 그 분립개척 교회 가기로 이제 결단을 했던 우리 교회 순장님인데요. 보니까 초창기 멤버예요. 오래 정이 들었지만 이제 그 양주승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는데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아쉽지만 오늘 또 동방박사가 드렸던 그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내드리듯이 오늘도 수많은 신실한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께 드려져서 또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구나.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걸 내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저 복받아가지고 주님 은혜로 그냥 나도 잘되고 남편도 잘되고 아내도 잘되고 자식도 잘되고 기뻐하는 그런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황금과 유황과 몰약 내게 가장 소중한 걸 주님께 드릴 때 이것이 내 인생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를 그 맛을 좀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향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드림은요, 왕께 경배, 왕께 경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그 경배를 드리는 행위도 귀하지만 그들은요, 경배받으실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인생은 그렇지 않는 인생, 딱 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이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딱 이 두 구도로 지금 말씀이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의 모습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바로 이제 헤롯인데요. 3절을 보세요. 바로 그 다음 나오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설교 제목을 경배와 소동 이렇게 해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인생은 기쁨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헤롯과 같은 인생은 인생이 소동스러워요. 바로 이 본문 3절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으며,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은 소동이 없습니다. 혼란이 없습니다. 당황이 없습니다. 기쁘게 경배를 드릴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혼란스러워요. 인생이 맨날 소동이에요, 소동. 그럼 맨날 두려워요. 뭐 맨날 근심으로 가득 차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두 차이가 그렇게 벌어지게 됐나? 그거는요, 12절에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가장 강력한 특징이 12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지시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그리고 강력한 특징은요, 지시하심이 있는 인생, 지시하심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혼미할 수밖에요. 잘 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 다 덧나는데, 인생이란 게. 그러고 보면 이 헤롯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요세푸스 문헌에 보니까요, 그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인데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래요. 헤롯은요, 뇌물로 왕의 자리를 샀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그 요세푸스 문헌에 보면은요, 그 권력 기반을 위해 가지고 통치 초기부터 피해 숙청을 단행하고 심지어는 권력에 집착해 가지고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처형하는 짓을 저지르는 이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아무리 권력이 좋지만 어떻게 이런 자식을 죽이는 일이 있나 하는데, 요새 제가 그 북한의 김정은을 보니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막 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헤롯이 참 불쌍하다고 느껴지는 게 왜 그러냐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헤롯에게는요, 그 인생에게는 왕이 없어요. 헤롯은 왕이 없다 보니까 지도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왜곡된 인생으로 가는데도 이걸 교정을 받지 못하니까 점점 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분이 참 믿음이 좋으신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이제 점검하는 잣대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경직이 돼 있는 분들은 그 믿음이 지금 좀 이제 좀 별로 안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진짜 놀라운 특징은 유연해요, 생각이. 아, 어제 막 내 생각이 이게 막 옳은 것 같아가지고 막 고집 부리면서 막 그렇게 그 빠락빠락 막 그냥 남편 안에 싸우고 그랬는데,
딱 새벽에 묵상하다가 성령님이 말씀으로 가르쳐주, 교정을 시켜주면 바로 그 자기 부인한테 사과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남자. 이 남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그분이 지도를 받는 남자예요. 여러분 딱 생각해, 우리 남편하고는 거리가 멀군. 그러면 그 남편은 지금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 경직은 거의 지도 못 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지. 우리나라가 뭐 보수, 진보 이러면서 너무너무 경직돼 있는 건 이 정상이 아니, 빨리 풀어야 돼요.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만이 옳은 게 아니라 다른 생각도 들을 수 있지. 왕이신 주님의 지도를 받을 때 나랑 다른 생각도 품는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 참 매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자신도 종종 이제 경직이 될 때가 많아요. 저는 태생적으로 좀 경직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얼굴도 경직이 잘 되고, 조금만 그러면 막 얼굴이 벌써 이렇게 경직이 돼가지고, 또 우리 또 그 둘째 딸이 이걸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얘는 이렇게 경직이 잘 돼요. 아이고, 얘도 참 이게 이제 화투는 다쳤다, 이런 생각을 해요. 회복. 이런 벌써 다 알거든, 상대방이. 제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경직이 되고 생각이 굳어지면 저는 이 질문을 드려요. 지금 내 마음의 왕좌에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올라타 있는 거 아닌가? 왕이 앉으셔야 되는 이 자리를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난 15년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하면서 계속 제 스스로에게 되묻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교회의 왕좌에 올라앉아 있는 거 아닌가? 뭐든지 내가 결정한 다 옳은 거고 내 생각은 항상 틀리지 않고 여기에 조금만 반하면 막 기분이 나빠지고, 그건요 이미 이 교회의 왕좌에 내가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육 전도사가 지적을 해도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 경직되지 않는 거.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 예수 이런 그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부제가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 이렇게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그 책의 그 목차를 보니까요, 지금 이대로는 어두움에서 헤어날 인생이 없다. 이게 너무 절묘한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어두움에서 헤어날 인생이 없다. 왜? 이 시대는 예수님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분이 내 인생 이 시대의 왕좌에 계시지 않으니까 지도받을 데가 없으니 어둠에 계속 머물밖에는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도받고 계세요? 어제는 절망이었는데 오늘은 기쁨으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은 왕에게 지도를 받을 때에만 가능하거든요. 아, 저는 그 근래에요 이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저게 감사로 다가오는데요. 언젠가 그 우리 교회의 그 장애인 부서, 그 우리 사랑부 담당 교역자가 내가 받은 카드 중에 제일 큰 카드예요. 이렇게 큰 카드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 잠깐 보라고 준 건지 나 가지라고 준 건지 모르는데 그냥 갖기로 하고 내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딱 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화면으로도 좀 이게 크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 해서 저거를 정성껏 손으로 다 쓰신 거예요. 이분이 지금 맨 위에다가 쓰신 내용이 이렇게 이 카드가 시작을 합니다. 맨 앞에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2014년 자폐 진단을 받은 후 너무나 슬프고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울며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자녀를 세상에 이 자폐 판정을 받는 그 가슴 아픈 그 상황을 이렇게 시작한 게 이 카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그 주님의 지도를 받는지 아십니까? 중간에 이런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렵고 불안한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슬픔보다 기쁨이 많았습니다. 이걸 제가 옮겨 적으면서 굵은 글씨를,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슬픔보다 기쁨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이 지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분명히 시작할 때는 이 큰 카드가 아이의 자폐 진단으로 슬프고 두렵고 힘든 우울한 삶으로 그렇게 시작한 이 카드인데, 대반전, 원래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슬픔보다 기쁨이 많았습니다. 자폐 아이를 돌보는 그 과정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 애씀 가운데, 그 수고 가운데 그래도 돌아보니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아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슬픔보다 기쁨이 많았습니다. 아,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힘든 한 해였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내 인생, 주님의 지도를 받다 보니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슬픔보다 기쁨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내용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겠지만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계심으로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 자매님이 써주신 이 엽서를 제가 이게 이렇게 그 구겨지도록 제가 이걸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그분이 지도를 받는 인생은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원래는 하나님 은혜로 슬픔보다 기쁨이 많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장래는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이 왕으로 주님을 모신 인생이에요. 주님의 지도를 받는 인생이에요. 이런 사례는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인용을 못해요. 하나만 더 할까요? 지난 2학기에 제가 그 삼손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한창 이제 삼손으로 설교하던 그때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손으로 쓴 편지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메일 같기도 한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동네 노부부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이 쥐어주는 용돈을 가지고 군것질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어려서 그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고학년이 되고 그게 무엇인지 알았을 때는 어른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거리낌 없이 원조 교제를 하고 결국 성인이 되어서는 퇴폐업소에서 일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자매인데요, 이 자매에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찾아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던 중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둠에서 빠져나와 새로이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더러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매일 좌절했습니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이든지 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사람이라는 세상의 속삭임에 매일 좌절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기에 더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나의 과거로 인해 내가 욕먹고 비난받는 것은 괜찮지만 이 일로 인해 상처받을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조용히 사라져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매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위로를 받고 치유됨을 느낍니다. 아, 그런데 이번 주 바세바 신드롬 설교를 듣는데 창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설교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까지도 나를 욕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같은 더러운 사람은 신성한 교회에 나올 수 없어. 더러움이 옮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설교를 듣는 게 어때? 우리 틈에 낄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목사님께 사신 말씀 중에 나는 이미 눈 뽑힌 삼손이라는 자각이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절망은 없습니다. 끝은 없습니다. 라고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그날 설교 후에 불렀던 그 찬양 가사를 옮겨 적어놨더라고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리고는 맨 마지막 멘트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시선을 너는 재활용도 되지 않는 더러운 쓰레기야 라고 말하는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끝은 없다, 절망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내 시선을 돌릴 때 추한 나의 삶도 거룩한 주님의 역사가 됨을 믿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영혼도 사랑하시어 목사님을 통해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도를 받는 삶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내버려두면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정죄해요. 나같이 재활용도 안 되는 더러운 것들이라고. 사단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할 때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으로 주님의 지도를 받는. 그래서 제가 이 자매가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만나 등 두드려 주고 싶은 거예요. 내 딸 같고 내 조카 같고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그 악한 사단의 그 공격과 넘어지지 않으리고 이렇게 애쓰는 이 자매를 누가 정죄하고 누가 손가락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막 느껴지니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동방박사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도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헤롯처럼 탐욕으로 찌들어 있을 때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별을 보내주시는 그 주님,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설교 결론 요약 이 찬양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296번 우리들의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비장한 각오로 주님 저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힘있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주님은 정의의 아들. 그 주님을 향해
천사가 무릎 꿇고 그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찬송하네. 내 영혼에 영원한 생명 말씀 힘있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그분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오늘은 두 갈래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분명히 왜 헤롯의 증상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혼미하고 혼돈하고 두려움이 많고, 혹시 지금 제가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지도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주님의 지도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주님의 지도가 받는 아들 딸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마음의 소원으로 잡고 아버지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내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마음, 그 마음 주님이 받으시고 기쁨으로 내게 되돌려 주시는 그 은혜를, 사랑의 선순환을 나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다음 주부터 기도회가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 분리개척 또 다른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버지 이 교회가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은 정의의 아들이십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소리질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내 인생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이신 주님의 지도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주님의 지도를 받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지도를 받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분리개척 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헤롯 같은 악한 왕이 다스리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다 보니 가치관이 자꾸자꾸 혼란스럽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신다고 고백을 했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거기에 언제나 내 자아가 올라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고집불통이 되고 점점 경직이 돼서 누가 나 툭 건들면은 나 해롭게 하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두려움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이런 저희들을 불쌍하게 보시고 다시 아버지 겸손히 내 마음의 왕좌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경직을 내 굳은 마음을 녹여주실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주님을 향해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샬롬, 이 평안, 이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사오니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또 진실되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하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영, 우리 온 전심을 다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험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 내 자아가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지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